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산항 후기를 기다리셨는데 계속되는 결항 소식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려고 하면 선사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또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오늘 예약에 성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 기준 약 400km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또 12시간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 굳이? 서울이 아닌 경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하는 뉴스타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목포에서 새로 출발하는 퀸메리 2호의 영상을 제작하고 목포 출발이지만 서울 출발이라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비용으로 영상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거주하시는 거주지에서 가장 편리한 지역의 항을 이용하셔서 즐거운 제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부산항. 부산항 근처에 거의 도착을 했고 차도 많고 오후다 보니까 오면서 길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다른 회사처럼 온라인으로 예약이 안 돼요.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고 결제도 여객터미널 와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좌측에 보면 제1부두 여객터미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가다 보면 저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저기가 접수처고요. 차량은 저기서 접수를 하고 결제도 함께 합니다. 현재 시간 4시 12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가서 결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량 함을 접수처에서 먼저 차량 접수하고 결제를 하고 나서 여객 터미널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263,900원이요. MS페리는 항상 여기 와서 결제를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사람은 여객 터미널 가서 결제만 하면 되나요? 예약은 해놨는데. 직접 파는 게 아니야. 울릉도랑 똑같네. 차 그냥 여기 놓고 가면 되나요? 접수했어요. 네. 접수하면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디에 차를 놓고 가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차를 놔놓고 차키 안에 넣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네. 내 차 번호를 이런 식으로 스티커처럼 해서 주시는데 차키 분실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에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적 전에 차량 내외 검사는 개인적으로 필히 촬영하라고 여기 유의사항에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파손 및 분실 책임지지 않는다고도 적혀있습니다. 촬영을 좀 꼼꼼하게 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선적 의뢰서를 가지고 대합실에서 티켓팅 할 때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티켓 발권을 하러 여객 터미널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가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서 8인 침실로 예약을 했고. 발권을 네. 빵을 다 빵처럼. 아, 감사합니다. 연안 여객 터미널 대합실 1층 MS페리 대합실로 오셔서 티켓 발권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는 공사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신분증 주시죠. 네. 신분하실 때 신분증 한 번 더 보여주세요. 9만 3천원입니다. 네. 약 30분부터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량 선적하고 대합실에서 티켓 발권하고 나니까 2시간이 남아요. 4시 반까지 차량 선적을 마치라고 하고 6시 30분부터 탑승이라고 하는데 2시간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 왜 나가냐면 12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안에 식당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터미널에는요, 지금 뭐 먹을 거를 살 곳도 없고 근처에 나와서 일단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계속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12시간을 가야 되는데 음식점 운영도 안 하고, 그리고 이미 차를 처음에 와서 선적하면서부터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뭐라고 여쭤봐도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간과 금액을 투자해서 부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금액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부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온 거고요. 아, 근데 첫 단추부터 기분이 진짜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웃고는 있는데 많이 속이 상하네요. 자, 여러분, 저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걸어왔어요. 근처에서 뭘 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땅히 끼니 될 만한 게 없어서, 아무래도 백화점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도 식품 코너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일로 왔어요. 돈까스는 뭐가? 아, 저는 이제 부산 여객터미널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따로
드실 것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롯데백화점 가셔서 먹을 것을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롯데마트도 있어서 마트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습해요 여러분. 이런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세요. 6시 30분부터 탑승이고 저녁 7시에 출발을 해서 제주도에는 12시간 뒤인 다음날 아침 7시 도착 예정입니다. 와, 배 진짜 많이 봤지만 보면 볼수록 봐도 신기하고 엄청 크네요. 어저께 바로 제주도에서 목포 들어오는 퀸메릿 2호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오, 와, 호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등실 5호이시고요. 한참 올라가셔서 복도 중앙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배가 장시간 가는 배들은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호텔 같은 느낌이죠? 와! 와! 음악 호텔 같아. 5호 1실. 와, 여기 남자 목욕탕? 신발을 벗고, 와, 옛날 목욕탕식 같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 대중목욕탕 가면 그런 목욕탕 있죠? 사우나도 있고, 칸칸으로 되어 있는 샤워 부스도 있네요. 여기는 옷을 넣을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고요. 와, 되게 시원하다. 와. 에어컨도 되게 시원하고. 처음에 들어올 땐 와 했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씩 낡은 티가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 뷰는요 여러분 정말 멋있네요. 뷰가 진짜 장관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출발했고요. 7시 되니까 딱 출항하네요. 식당이 문을 닫은 관계로 식당 주변에 테이블이 8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맨 위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1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와 하고 들어왔는데 조목조목 하나씩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씩 보이고 있어요. 프론트 데스크 가서 물어봤더니 돼지코를 빌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긴 돼지코를 빌려주시기 때문에 이거 꽂아서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도착해서 나가기 전에 꼭 프론트 데스크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시간 새벽 5시 9분이고요. 제주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우 여러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생 상태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견디고 하는데 침대 베개에서도 살짝이 아니에요. 냄새 많이 납니다. 담요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아유, 그래서 수건대고 그러고 잤어요. 잠이 안 와서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났죠. 이제 오늘 아침 6시에 나가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저녁 6시 반에 부산배 타고 다시 들어가니까요. 당일치기입니다 오늘은. 하선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 순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일반 승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를 선정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운전자와 동승자분들과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서 선내에서 바로 본인의 차를 찾아 탑승하신 후 담당 직원의 출발 신호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선정하신 분들께서는 완전히 배 밖으로 내리신 후 선정하실 때처럼 배 뒤로 이동하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선시에 승선권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선권을 버리지 마시고 하선시에 지참하셔서 승무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항에 도착을 했고 저 멀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 중 한 대인 퀸 제누비아가 뭐라 그러죠? 주차를 한다고 해야 되나? 배 컨디션으로만 봤을 때 저는 퀸 제누비아랑 비욘드 트러스트홀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블링블링하고 완전 호텔 같고 저 지금 뉴스타워에 있지만 퀸 제누비아를 그리워하는 거 자 여러분 저 이제 내려가는데요. 티켓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선할 때 확인한다고 하니까 종이 티켓 버리지 마시고 지참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네. 근데 이거는 나갈 때 왜 또 확인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저희 배에서 없어지는 분이 바로. 아 진짜요?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내릴 때. 여기 주차장도 되게 넓다. 결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량 결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디 손상과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현재 시간 아침 6시 4분이고요. 제주도 잘 도착했고 차량 확인도 했고 이제 결박이 풀리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요. 부산항에서 출발할 때는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직원분께서 차량 선적을 직접 해주셨는데 제주항에 도착해서는 승객이 직접 차를 찾으러 선적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뉴스타워 전체적인 제 느낌은요. 처음에 탈 때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간 순간 약간 어두운 조명이 은은하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샤워실도 넓고 수압도 괜찮았어요. 배에서 본 노을은 아 정말 여러분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고 100만 불짜리라는 그런 표현이 왜 붙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이상의 값어치예요. 너무 멋있어요. 현재까지 느낀 단점은요. 콘센트가 많이 없고 또 전압이 달라서 불편했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돼지코를 대여해 주셔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 침구류 관리, 그러니까 위생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라운지에 있는 소파, 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않아서 음식을 밖에서 사와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잠시 후에 제주도에서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느낀 점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23분이고요. 차량이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차량도 뒤로 지금 슬슬 빼서 나가고 있는데요. 후진으로 나간 건 처음이네요. 보나라 천천히 천천히. 네. 보나라 보나라 보나라. 그다음 이빨 돌리세요. 절로 절로 이빨 돌려서 나가세요. 네. 자, 현재 시간 6시 26분이고요. 차량에 탑승한 지 한 16분 만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6분? 26분이죠. 6시 정도에 탔으니까. 자, 이제 소독 샤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디 가시지 말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죠. 자, 여러분, 저 금방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고요. 저는 지금 육부두로 가고 있습니다. 육부두에 있는 CJ 대한통운 컨테이너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승자와 함께 육부두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널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청자분께서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목포항 갈 때 육부두로 들어갈 때 보니까 차량들이 이렇게 되게 혼잡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신호등이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타호에 식당을 운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먹을 간식거리를 동문시장에서 사서 들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네, 목포 가요. 아니요, 부산 가요. 부산? 네. 뒷창문 내려주시고 트렁크 열어주세요. 한 번 더 신분증 확인하세요. 네, 옆면에 보시면 대한통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4시 20분이고요. 이 앞이 너무 난리여서요. 아, 끼어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CJ 대한통운이 어디 있을까요? 좀 저희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가는데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퀸메리 따라갔어. 목포 갈 뻔했어요. 앞에 트럭 쫓아가다가 퀸메리 2호를 타고 목포로 다시 갈 뻔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부산행 접수처 삼천포행. 11,700원입니다. 얼마 정도 할인 받은 거죠? 저희 34,000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주도에서 부산 들어갈 때는 직접 선적이에요. 여기는 직접 선적이네요. 직접 선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저는 왕복이어서 할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승선권도 운전자는 50% 할인된다고 하네요. 여긴 동승자가 같이 올라가네요. 편하네요. 그건 되게 편하다.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이쪽 올라가. 네. 문을 열었을 때 활짝 열었거든요. 충분히 공간이 남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휠은 여태까지 9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단 한 번도 스크래치가 없었습니다. 휠 손상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녹동항, 그리고 목포항, 2021년 진도항, 완도항, 인천항, 여수항, 삼천포항, 목포항, 2022년 그리고 여기 부산항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휠 손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국제 여객 터미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아 여러분 모바일 승선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합니다. 지금 벌써 줄을 한 15분 이상 기다렸는데 배가 6시 반 출항인데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요. 줄이 줄질 않습니다. 진짜 모바일 승선권의 편리함을 또 한 번 더 느끼네요. 안녕하세요. 두분 하셔서 93,000원 결제할게요. 네. 네. 할인받은 건가요? 운전자 한번 할인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 6시에 뒤에 이번 게이트로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56분이고요. 원래 6시 승선이라고 했는데 한 5분 일찍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부산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12시간 정도 걸리고 오후 6시 30분 출항이고요. 도착은 다음날 아침 6시 30분 도착입니다. 한 7시쯤 나오겠죠? 아침 7시부터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죠. 스카이라운지에 저는 자리를 잡고 짐만 갖다 놓으려고 방에 가고 있습니다. 제 방은 2등실 10호실입니다. 아 여기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서 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아침 일출을 보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는 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자연 환경과 멋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서울 가기 전에 부산 왔으니까 그래도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가려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차량을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부산 올 때는 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일단 주차 장소가 넓어요. 현재 시간 아침 6시 6분 저는 부산항에 다 도착을 해서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없었고요. 많이들 우려하시는 차량 휠 손상이나 차량 데미지는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용했던 녹동항, 목포항, 진도항, 완도항, 인천항, 여수항, 삼천포항 이번 부산항까지 차를 선적을 해서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의 배편은 다 탑승을 해보았는데요. 휠 손상이나 차량 데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뉴스타호의 느낌은 12시간의 긴 배 시간인 만큼 조금 더 배에서 즐길 거리나 배 컨디션이 좋았다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행기든 배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든 여행은 출발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스타워는 시설면이나 위생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시간 아침 6시 30분이고요. 이제 결박장치를 풀고 있습니다. 25분 정도 기다렸는데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빠져나갑니다. 현재 시간 아침 6시 37분이고요. 차량 움직이고 딱 2분 만에 빠져나가네요. 부산항을 끝으로 모든 지역의 배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쉽지만은 않았었고요. 중간중간 많은 변수가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평생 탈 배를 몇 달 동안 다 타게 되는 호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거주하시는 거주지에서 가장 편리한 지역의 항을 이용하셔서 즐거운 제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차 타고 제주도 가기 부산 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섬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죠. 제주도 정말 좋지만 섬 하면 또 울릉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 울릉도 편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항에서 제이였습니다.